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과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오른 선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화석 연료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화석 연료. 이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가 공부하기를 직권에 해당된다고 미리 얘기를 했었었어요. 맞죠? 자,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연소가 된다라는 거는요. 오케이?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이 기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권으로 이동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제 보통 화석 연료로 말을 하면은요, 뭐 잠깐 추가적인 설명이 되겠지만은 화석 연료죠, 그죠? 탄소랑 보통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탄소랑 수소가 뭐 하냐면은요, 얘네들 여기에서 산소랑 만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산소랑 만나게 되니까 이후 얘네들 뭐가 나오냐면은 CO2가 나오게 되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이 그 수소랑 만나가지고 물도 방출하게 되면은 물도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예, 네, 그래서 기하번호 맞는 말이 되겠고요. 지구의 탄소는 대부분은 이제 어디서 존재하고 나와 있습니까? 예, 네, 기권에 존재한다고 나와 있는데 좀 보시다시피 어디에 나와 있죠? 기권이 아니라 직권에 해당된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가보시면은요,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A의 양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 얘기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중학교 개념이기는 하는데, 자, 디귿번 가볼게요. 자, 기체의 용해도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용해도는 어때요? 용해도는, 기체 용해도는 떨어집니다. 맞죠? 오히려 온도가 낮아야지만,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랑 반대 경우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액체랑 고체 같은 경우죠. 자, 액체랑 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용해도 한번 짚고 가봅시다. 오히려 온도가 증가하면은 얘네들 용해도가 어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네들 온도가 떨어지면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감소한다라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자,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A의 양이 증가한다? 예, 분명히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얘기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뭐 온도가 상승하면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방출이 늘어나겠죠. 이산화탄소 기체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이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넣잖아. 끓일 때랑 냉장고에 넣었다 언제 이산화탄소 양이 더 많아요? 물에서는. 예, 냉장고에 있어서 이제 막 꺼냈을 때 그때 이산화탄소 양이 많거든. 맞죠? 예, 그런 거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